있습니다. 야, 저 퍼포먼스 다음에 더 힘들어. 길어, 더 길어. 애들 투수 애들이 말려가지고 막 못 던져. 아, 이분이니까 신이 안 돼. 나도 이제 하니까 신경이 여기에 다가 있다. 와, 창피해가지고.
양석환 선수가 그 찜질방 머리를 하고 야 차룡이가 또 아들을 데려오는데요. 여기서 양석환이 뭔가 그
지하이가 플러스 같겠지? 네, 지하이가 하는 것 같아요. 지환이 일단 이렇게 팬분들 덕분에 이렇게 좋고 추억이 많은 자리에서 오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또 저도 여기 오게 돼서 배운 점도 많고 즐겁게 재밌게 경기도 하고 그랬다 보니까 기분 좋게 있던 것 같습니다. 망곰이와 같이 등장해서 좋았고, 망곰 굿즈도 이제 선보이면서 좋았습니다. 퍼포먼스상 받으셨던 황성빈 선수, 이렇게 이걸 타고 오는 거는 상상도 못했고, 또 지환이도 춤췄는데 멋있는 춤 선보여가지고 만만치 않겠다 싶었는데, 일단 어려운 것도 정말 많았는데 처음에 잘 이겨낸 것 같고, 또 이렇게 전반기 끝날 때까지 안 다치고 팀의 보탬이 될 수 있었다는 거에 만족하고 있고, 후반기도 똑같이 안 아픈 거 안 아프고 한 시즌을 치르는데 중점을 두고 지금처럼 꾸준하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내일은 쉴 생각이고, 모레는 운동하고 수원으로 이동한다 해가지고 내일 하루는 이제 비도 많이 맞았으니까 집에서 푹 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재밌었습니다. 오늘 딴 팀 선수들 준비하고 의지형이나 형들도 준비한 거 보면서 재밌게 즐기다 한 것 같아요. 두 개 넣었어요, 두 개. 아, 그건 없습니다. 그건 다음에 제가 저 베스트 뽑히면은 그때 하는 거고, 감독 추천 선수는 뭐 뽑힌 선수들이 더 우선이니까 그런 거죠. 일단 후반기에도 계속 지금처럼 좋은 좀 성적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도 많이 할 거고, 또 열심히 할 테니까 팬분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 팬분들 덕분에 이렇게 뽑혀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, 오늘 되게 잘 즐겼던 것 같아요. 퍼포먼스라고 뭐 하기에도 뭐 그렇기도 하고 한데, 뭐 그래도 나름 뭐 준비 좀 했는데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지만, 그래도 오늘 기분 좋게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너무 퍼포먼스 잘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기 성빈이 그 배달의 그거 너무 웃겼어요. 네, 진짜 퍼포먼스는 그게 퍼포먼스인 것 같습니다. 네, 물론 마지막에 비가 와서 은우가 이제 밖에 못 나왔는데, 그래도 오늘 제가 첫 올스타인데 그래도 은우가 와서 또 중간중간에 또 재밌게 놀고 또 그래도 여기저기 구경 시켜줬기 때문에 그래도 은우도 좋은 추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이번 올스타 기간이 짧아서 좀 많이 쉬지는 못하겠지만, 그래도 이제 후반기 이제 곧 시작하니까 또 후반기에도 더 열심히 해서 저희 팀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좀 퍼포먼스 때문에 좀 더 특별한 것 같았고, 애들이랑 또 즐겁게 좋은 시간 보내다가 후반기 또 좋게 시작할 수 있어서 오늘 잘 마치고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애들한테 좋은 추억 만들어준 것 같고, 애들이 좋아해가지고 저도 그래도 좀 부끄러웠는데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좀 그냥 하기 좀 그래가지고 뭔가라도 해야지 했는데, 뭐 다행히 잘 넘어가서 좀 더 공을 많이 보고 좀 오래 있었어야 되는데 좀 짧았는데, 좀 그래도 작년에 뭔가 얘기했던 거 좀 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나마 팬분들이 좋게 봐주셨으면 다행인 것 같아요. 제가 아까 진짜 뭐 지나가면서 셀카를 찍었는데 동영상이더라고요. 다 잘렸어요. 던진 게 하나도 없어요.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.
좋아하죠. 노래 되게 좋더라고요. 예. 아니 아니요. 들어서 알았죠. 들어서.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고. 하나 둘. 이제 차에 가서 들으려고. 후반기 뭐 이제 계속 달려야 될 것 같아요. 뭐 초반에 이제 지금 잘 해놓은 거 후반기에는 더 승수를 더 해가지고 더 전력으로 해서 저희가 좀 안 떨어지게 이제는 잘 정신 차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올타는 처음이었는데 좋은 경험했던 것 같고 출전 시간이 좀 짧은 건 아쉽긴 한데 내년에도 또 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뭐 되게 유명한 분들이니까 또 언제 또 보겠어요. 가까운 좋은 기회가 또 생겨서 잘 구경했던 것 같아요. 쉬운 뭐 야구장 오면 늘 좋아하긴 하니까 좋아했던 것 같고 근데 조금 아빠가 또 경기 나가는 걸 좀 길게 봤으면 좋았는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고 그래도 좀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전반기 저희 잘했기 때문에 후반기도 잘 쉬고 잘 준비해서 더 좋은 후반기를 만들 수 있도록 앞장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소율이 오늘 올스타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.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? 불꽃놀이. 마이크예요. 아, 아픈다 보다 쓰고 나갈 때 어땠어요? 떨렸어요. 아빠 아픈다 보다 쓰고 떨렸어요? 조금 이상해 보였는데 왜? 고구니 삼촌 말 안 들어. 고구니 삼촌 말 안 돼. 아빠 말 안 듣는다니까. 고구니 삼촌 아빠가 알려줬는데 말 안 들었어. 야, 놓치면 안 돼. 간다고? 야! 비누비쩍 삑삑. 이게 뭐예요? 귀여워.